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타카푸나 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타카푸나에 있는 비치로서 굉장히 유명한 바닷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 수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새들의 낙원이기도 하지요. 아들이 여기서도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가수님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어요. 가수의 모습과 환호하는 팬들의 모습입니다. 타카푸나 비치입니다. 보물섬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잘 표지판으로 보여줍니다. 너무 먼 곳에서 수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수영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보이지요. 요트를 끌고 와서 파킹한 차들이 보입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요트를 정말 즐깁니다. 지푸른 하늘과 밝은 바람이 보입니다. 수평선으로 바다가 보이지요. 모래사장에 새들이 저희를 반깁니다. 새들이 여럿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파도가 드나들고 있습니다. 새들의 날개치기 활기차지요. 아들이 바닷가에서 새들과 같이 즐겁게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잔디밭에 서서 놀았어요. 캠핑카를 파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질랜드는 캠핑카의 천국입니다. 캠핑카를 갖고 여행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들이 우리를 반깁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도 보입니다. 서핑을 하셨던 기구들을 널어 말리고 있습니다. 타카푸나 비치 헐러데이크 파크입니다. 스피드를 많이 내면 안 되는 곳이지요. 급수시설도 보이고 캠핑카도 보입니다. 놀이터도 있는 비치입니다. 헐러데이 파크도 있습니다. 요트를 많이 즐깁니다. 헐러데이 파크에 팜트리 나무가 보입니다. 잔디를 깎으시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팜트리 나무 사이로 캠핑카가 보입니다. 이곳은 숙박비가 비싸기 때문에 캠핑카 여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이 환하게 비치고 있지요. 캠핑 구역이 보입니다. 바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즐깁니다. 오래된 나무가 저희를 반기지요. 해변가를 걸으면 오래된 나무들이 보입니다. 서핑을 즐겼던 기구도 보입니다. 해변을 따라서 한적하게 걷고 있습니다. 새가 멋진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일렁입니다. 개들도 아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름이 예술 작품처럼 떠 있습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들이 떠 있네요. 오래된 나무가 세월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아들이 바다를 보면서 즐거운 상상을 합니다. 저 멀리 요트를 타는 분이 보이시지요? 나무를 지나 가고 있습니다. 카페에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트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도 요트를 한번 타고 싶습니다. 물새가 저희를 반기네요. 순찰을 하시는 소방대원도 만납니다. 111입니다.
노트 하시는 분들이 부럽습니다.